안녕하세요. 좋은밭TV입니다. 지난 한 주간 한파로 인해서 많이 추웠지요. 날씨가 너무 추워진 관계로 많이들 감기로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마늘 양파밭에 와봤습니다. 과연 한파로 인해서 우리 마늘 양파가 잘 버티고 있는지 지난 영상에 보시면 마늘 양파가 한파에도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온 작업을 해놨는데요. 과연 이 한파에 보온 작업을 한 마늘과 양파가 잘 견디고 있는지 또 농장 저희 밭에 이렇게 보온 작업을 안 한 밭도 있는데 그런 밭에서는 양파 마늘은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한번 보러 밭에 와봤습니다. 여기는 저희 밭인데요. 제가 보온 작업을 해 두었는데 과연 얼마나 잘 지내고 계신지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마늘이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잘 싱싱하게 자라고 있네요. 싹도 다 나서 잘 자라고 있네요. 이 추위에 넘어지지도 않고 얼지도 않고 옆에는 막 얼음도 있고 주변에는 눈도 있고 땅은 다 얼었는데 심지어 마늘은 꿋꿋하게 싱싱하게 파릇파릇 잘 이 겨울에도 잘 지내고 있어서 보온 작업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온 작업을 잘 해준 이 마늘은 이렇게 싱싱한데 보온 작업을 안 한 주변 밭을 한번 둘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기 밭은 저희 농장에 같이 농사 짓고 있는 밭인데요. 여기는 보온 작업을 하지 않고 비닐을 덮어주지 않은 밭인데요. 양파랑 마늘이 지금 그래도 뿌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날이 너무 추워서 잎들이 얼어있거든요. 이 마늘은 심지어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 마늘도 있네요. 이렇게 있어도 날이 너무 추워서 저희는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입어도 추운데 이 마늘은 아무것도 안 덮은 상태에서 이 추위를 지켜내다 보니 잎들이 다 얼었고 죽어가고 있는 마늘도 보이네요. 이 비닐 한 장 덮어주는 그 보온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. 보온 작업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네요. 이 밭은 양파밭인데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온 작업을 해주지 않아서 얼어있고 끝은 다 메말라 가져 있고 양파가 너무나 앙상해져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지만 얘네들이 아직은 뿌리는 다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살아나긴 할 텐데 지금은 보온 작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얼어있네요. 마늘은 얼어서 죽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양파는 죽은 거는 없고 앙상하게 얼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네요. 이 밭은 시금치 밭인데요. 부직포 한 장을 덮어놨거든요. 부직포를 덮은 시금치와 안 덮은 시금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부직포를 덮지 않은 상태의 시금치들이고요. 그 옆에는 부직포가 조금 길이가 짧아서 이 두 줄은 안 덮은 건데 부직포를 덮은 밭에 부직포를 한번 열어볼게요. 어떠세요, 여러분? 부직포를 덮은 시금치는 파릇파릇하고 싱싱하고 지금이 겨울인 것을 잊게 만들 정도로
시금치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. 이 한겨울에도 이렇게 이렇게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부직포 한 장만 덮어놨을 텐데 시금치가 너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내년 봄이 되면 수확할 맛있게 잘 자라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부직포 한 장 덮어놓은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.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보온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.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